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국을 강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거에 미칠 영향. 일단은, 정부를 많이 예의주시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질병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나,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 우리가 봐도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적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질병에, 이럴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전쟁 상황이거나 아니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거나 그럴 때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희한하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됐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중국인들 출입 금지, 출국, 그러니까 뭐죠? 입국 금지시키재요. 중국인들 입국 금지시키자. 미친 거지. 그치. 이게 왜 굉장히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중국인들을 입국을 금지시키면 누가 봐도,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반한 감정이 있겠죠. 반한 감정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가 문재인 정부 딱 들어서 처음에 초반에 들어섰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박근혜가 싸질러놨던 그똥 치우느라고 제일 힘들었던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을 만들어 놨었죠. 사드 배치로. 사드 배치로 중국의 관광객들이 아예 오질 않았어요. 명동이 텅텅 비었다. 명동이 텅텅 비었었고, 박근혜가 결국은 싸질러 놓은 그똥 치우느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 관계 회복하고, 그러면서 중국 여행객들이 다시 오고, 정말 여러분들, 그게 4년 걸렸어요, 지금. 사드 배치 이후에 계속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4년 동안 이어지다가 문재인 정부 지금 거의 2, 3년 차때 중국이 관광을 허용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국내에 저기 그 화장품이나 이런 명동에 다시 중국인들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중국인들 입국 금지시키자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 자체를 경제 구조 자체를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내년 선거 앞두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굉장히 중국과 우리나라가 또 극한의 대치 국면을 맞이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 타격 입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에요. 일본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지역에 딱 터졌다라고 할때 마스크 100만 개를 제일 빨리 보냈어요. 일본이. 일본이 중국에 마스크 100만 개를 제일 빨리 보냈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마스크 100만 개를 뭐 지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본은 중국이 좋아서 마스크 100만 개를 보내고 지원을 빠르게 했을까? 일본이 중국에 마스크 100만 개를 가장 빨리 보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본은 왜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왜 일본이 저럴까? 동경 올림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동경 올림픽. 올해 동경 올림픽이 있어요.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아베가 펼쳤던 경제 전쟁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잖아. 일본이 작년에 우리에게 불화수소나 우리나라 산업에 전반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외국 본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공격을 가했잖아요. 근데 왜 일본이 우리나라의 태도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우리나라의 태도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넘어서자고 얘기하고 있고 더 강경하게 일본과 대치하는 국면인데 일본이 우리는 변한 게 없는데 일본이 지네가 수출 금지 품목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왜 그래?
가장 가까운 나라 대한민국과 중국이 없으면 일본의 동경 올림픽은 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했던 목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자마자 가장 선제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게 반일 감정을 갖고 올림픽에 관광을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올림 전 세계에서 인구는 깡패예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 중국 인구가 18억이라고 칩시다. 18억에서 10%만 삼성전자나 대한민국의 가전제품을 써요. LG나 삼성이 휴대폰을 쓰면요, 몇 개예요? 1억 8천만 개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LG가 차지하는 국내 휴대폰 점유율은 거의 90%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90% 차지해봐야 5, 9, 45, 4,500만 개밖에 못 팔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10%만 점유율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모든 판매를 완판을 하는 것보다 더큰 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시장을 미국이 차지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국제정세나 국제경제를 보면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것은 중국의 거대 시장을 미국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게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중국 경제를 흔들어서 중국이 여러분들 미국의 손아귀에서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중국이 미국과 경제 전쟁을 하면서도 자유롭게 미국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중국의 중국인민은행이에요. 중국의 금융권이 미국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 맞서서 통화 정책을 위기 때는 돈을 중앙인민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경제를 살리고 때로는 그거를 중국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요즘에서야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왜 왔어요? 외환위기 전의 상황과 외환위기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이전에는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외세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나 금융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IMF가 온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의 개방이었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대한민국 경기를 졌다 폈다 할수 있는 거 뭐예요? 금융시장을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IMF가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외국 은행들이 마음 놓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주가를 흔들어 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외국 시장이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네들의 마음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본을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거거든요. 왜? 걔네들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러는 찍어내면 되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의 경제가 나쁠 때는 한국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경제 판로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국 시장이에요. 대한민국은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죠. 시장 규모로 치면. 미국이 중국의 중앙은행을 개방시켜갖고 금융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필요도 없고 와도 걱정할 게 없죠. 중국은 점점점 위안화를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아시아 지역에 가면 전부 중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중국 돈을 전 세계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게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이 펼쳐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미국이 중국의 금융경제를 개방시키기 위한 한마디로 경제전쟁을 펼쳤지만 중국이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미국과 맞서 싸우는 거는 금융을 개방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보시거든. 그럼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펼치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석유 패권이 아니에요. 석유를 여러분들 전쟁을 통해서 그 원유를 미국이 차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란, 베네수엘라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달러와 석유 결제 지폐 화폐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나 위엔화로 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은 다 처단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굳이 전쟁을 통해서 석유를 차지할 필요가 없죠. 전 세계의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끔 하면 미국은 달러만 찍어내면 되니까.
그렇죠. 굳이 전쟁을 안 해도 달러 석유의 물동량에 대해서 미국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석유가 부족하면 달러 존나게 찍어갖고 석유 사오면 돼. 어?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나갔는데 박근혜가 4년 동안 그렇죠? 박근혜가 4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장 기틀을 마련한 거는 중국과의 경제 불화예요. 가장 큰 시장. 대한민국은 수출 위주의 기업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어? 수출 위주의 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수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부자들, 여러분들 중국 못 살고 여러분들 뭐 짱깨 그러면서 놀리죠. 상하이 같은 데 가면요. 중국은 생각해 보세요. 10억 명 중에 1%만 부자라면 10억의 1%는 몇이야? 1억의 1%는 100만. 10억의 1%는 1000만이야. 18억, 1800만 명이 우리나라 1%의 생활을 해요. 중국의 1% 부자는요, 1800만 명이에요. 인구가 18억이다 보니까. 그렇죠? 너 어마어마하죠? 그런 중국의 어마어마한 돈들이 전 세계를 어떤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런 관광을 다니고 그러면 중국에 그래도 먹고 살 만한 10%만 하면 1억 8천만 명. 생각해봐요. 중국의 90%가 가난, 우리가 보는 중국의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조선족들이나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돈 벌러 오는 거고 중국에서 그나마 잘 사는 뭐 상위 뭐 2, 30%도 아니고 중국의 10% 부자만 해도 1억 8천만 명이에요. 그렇죠. 1억 8천만 명이 돈을 치수로 전 세계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예 우리나라를 오지 않는다는 거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거든요. 중국인들 한번 몰렸다가 가면 면세점 물건이 동이 난다 그러잖아요. 어? 18억이에요, 18억. 공식적으로 13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인구 통계 자체가 잡히지가 않아갖고 18억이라고 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인구가 엄청난 깡패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심재철이나 이런 애들이 중국인들 입국 금지시키자? 뭐죠? 일본은 저렇게 중국에게 극진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일본까지 대한민국 오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를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딴 미친 청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늘 중국인들을 입국 금지시키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친중 반미 정부다라고 하면서 이것 또한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고요. 그렇죠. 친중 반미.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산주의자. 요렇게 요것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아주 꼼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요번에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게그 중국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중국과 이거는 위기죠. 우리가 어떻게 박근혜 같으면 뭐 공항 폐쇄하고 난리 지금 중국 사람들은 전부 출국시켜야 됩니다. 뭐이 지랄 한번 떨면 중국에서 얼마나 왜 중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의를 중요하고 의리를 중요하는 국민들 중에 한 명인데 자기네가 어려울 때 자기네들을 외면했던 나라들을 중국은 굉장히 그거를 기억을 한다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다가 중국 최선을 다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해서 모든 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어떤 의약품이나 어떤 의료단까지 만약에 파견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 4년 동안 박근혜가 만들어놨던 사드의 불행이 단한 번의 위기 때 결국은 그게 기회로 되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중국 사람들이 고맙다고 우리나라에게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국민적 질병관리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늦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봐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정부였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아이들이 생중계로 수장되는데도
의전을 더 중요시하고 박근혜가 갖고 딴소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선제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정부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많이 알려주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결국 멀리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큰 지지대가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다. 왜? 시장이 가장 크니까.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타인의 고통에 아파할 줄 아는 우리 국민성. 그렇죠? 우리가 조국 장관이 아파하고 피투성이가 될 때, 조국이 당할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큰 분노를 했어요? 어? 딴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타인의 국가 폭력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조국 장관에게 한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검찰의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폭력에 저한 사람만 저렇게 당해서 되겠냐라고 하면서 타인의 고통에 함께 분노하고 아파할 줄 아는 우리 성숙된 국민들이 결국은 외교도 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더 앞서 나가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별관광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그러니까 북미관계가 소원하니까 남북관계로 돌파를 하고 결국은 미국이 남북관계에 의해서 미국이 따라오는 형태를 한다 그러면 정말 외교는 문재인 대통령 천재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로 볼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 선거에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기 진압될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완전히 이제 72일 남았죠. 선거철에도 계속 이게 영향이 있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회피를 하고 이제 길거리에서는 마스크가 동날 정도로 팔고 있고 그래서 선거도 과거 같이 이렇게 유세단들이 합류해 갖고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런 선거보다는 조용히 후보가 찾아다니는 맞춤형 선거로 좀 전환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과거에는 막그 선거 홍보단 동원해 갖고 막 대규모로 하는 그런 선거보다 요번에 선거 운동은 조금 사람들이 사람 많은 곳을 모이는 것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선거 운동도 과연 이게 어떻게 좀 펼치 그걸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박근혜가 만들어놨던 중국과의 소원했던 관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결국은 어떤 그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복원시키고 정말 중국의 어떤 위기 상황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중국 시장 그리고 중국 국민들이 더 많이 대한민국에 찾는 게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중국 국민들을 지금 입국을 불허시켜갖고 과연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중국 국민들 입국을 금지시키고 싶으면 일단 외구들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구들부터 출국시키기 바랍니다. 예, 이상 스타트업파가 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진짜 중국인들이 입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출국하지 않는 토착 외구들이 더 문제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